자, 간밤 뉴욕 증시는 그간 조정 흐름에서 벗어나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정리부터 좀 하고 넘어갈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전일 미국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나타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간 이제 6월 미 FOMC 회의 이후에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었고 특히나 7월 회의에서의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 자체가 이제 80%대에 육박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 자체로 좀 투자 심리 자체가 다소 위축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간에 기술주의 랠리가 계속 지속되어 왔었는데 뭐 테슬라라든가 애플 등 이제 주요 기술주들의 어떤 투자 전망 자체가 이제 하향 조정되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출회된 점 이런 것들로 좀 미국 증시가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전일에는 좀 기술주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에 따른 좀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된 것 같고요. 또 주요 경제 지표가 이제 예상치와는 다르게 비교적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시현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점 이런 것들이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데 좀 일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소비 심리 같은 경우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좀 미국 소비가 비교적 좀 2분기 이후에도 좀 견조할 것이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좀 내비친 점이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5월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가 사실상 이제 전월비로 한 -1%, 그러니까 1%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여객기라든가 신차 수요가 좀 예상보다 증가하면서 오히려 이제 1.7% 플러스로 증가를 한 점이 좀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도 좀 일부 좀 반등을 했는데요.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소폭이지만 좀 반등을 했고 또 주택 판매 역시 좀 호조를 보인 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는 좀 시장이 물론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골디락스에 대해 기대감은 좀 유효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디스인플레이션 지속이 되고 있고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쪽에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호전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이번 주에 발표되는 5월 PC 물가 동향이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5월 CPI 흐름을 보면 이제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이제 큰 폭의 상승률이 이제 둔화되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근원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간의 디스인플레이션을 지속을 해온 그 배경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상품 물가의 하락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 기반된 좀 디스인플레이션이었는데 결국에 이제 이번에도 5월 PC 물가는 헤드라인 기준으로 보면 이제 4%대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제 근원 PC 물가가 될 텐데 전월보다 한 0.1%포인트 정도밖에 낮아지지 않을 거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헤드라인보다는 이제 근원 물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7월 회의에서의 25BP 금리 인상이 조금 더 확실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후에 이제 물가의 이제 상승률 자체, 특히 이제 헤드라인보다는 이제 근원 물가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서비스 물가가 결국엔 주거비라든가 헬스케어, 그다음에 이 식품의 비용이 좀 덜 떨어져서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이제 어쨌든 주택가격이 지금 1년 이상 조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거비가 시차를 두고 지금 하락할 가능성, 이미 지금 주거비는 CPI상으로 보면은 YOY로는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것 같고요. 전월 대비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PC 물가에서도 나타난다면 저희는 7월 달에는 뭐 25BP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9월까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하기에는 좀 녹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비즈니스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뭐 제조업 단이라든가 뭐 이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은 지금 어쨌든 상반기보다는 둔화되는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역시 좀 연준이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물가나 어떤 성장률 전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FOMC에서는 시장의 예상대로 25BP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9월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